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강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부담이 좀 되네요, 사실.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고 동생들을 돌봐주는 강진이. 강인 형님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강인 형을. 아이 또 그걸 왜 그래? 귀 막고 있을까? 괜찮아. 들어주세요. 네, 듣고 강인 형이 그렇게 동생들을 잘 챙겨. 야, 전 강인 형은 너무 남자다워서 옆에 이렇게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우. 카리스마의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단점이요? 단점이라면 너무 잘생겼어. 말을 너무 잘해? 맞아. 단점. 목소리가 너무 이뻐? 아, 왜 그래? 아, 내가 얘기하래. 단점이요? 이거 셋 다 뻥이야? 처음부터 강인 씨는 아니었죠? 네, 저는 본명이 김영훈인데요. 원래 곰 같다고 천웅이라고 졌어요. 지금이 너무 쉬워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진짜 했어요. 한 20kg 넘게 뺐어요, 한순간. 한 달도 안 돼서. 네. 식사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너는 왜 안 먹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렇게 살 빠져서 보니까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다. 그래, 좋다. 넌 이제부터 강인이다. 그래서. 떠나도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나의 불꽃을 다 태워서라도 지켜주고 싶어 모든 놓칠 순 없죠. 그대 나 보이나요?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사랑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걸 인터넷 메인 게시판에도 아시겠지만 강인 씨가 사람의 눈을 보면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특 씨는 멤버들한테만 비밀 얘기하는데 강인 씨도 남자답게 의리가 있어서 멤버들한테는 저희 비밀을 절대 얘기 안 해요. 다른데 아까 말한 방송이나 자리를 빌려서. 이특 씨는 그 어때요? 그 팬들이 준비한 플랜카드 문구 중에 보면. 네. 그래서 슈퍼주니어 이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이런 플랜카드도 있었고요. 아, 근데 원래 그런 플랜카드는 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진행한 라디오 프로에서 나는 이 플랜카드를 내일 공연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런 팬분들이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럼 이런 말, 형한테 이런 말 하면 좀 버릇없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지 별명을 지가 다 줘요. 저 한국말 잘 못하니까요. 아무래도 탓도가 돼요. 그 말이 별로. 아, 저, 얘기 별로 안 해요. 아, 지가 불리할 때만 한국말 못한대. 자, 한국인이 다 인사드려. 저는 식당 가서 중국인이잖아요. 아, 뭐, 아줌마, 여기 이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모 여기 밥 하나요? 그래서. 그 무슨 한국말 못해요. 해외를 같이 나가봐야지 참 특이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냥 다 예성이 꿈을 거예요, 멤버들이. 왜요? 얘 자다 말고 멤버들 바로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여기서 20분 자다가 딴 방 가서 또 20분 자다가 딴 방 가서 또 20분 자다가 아까 멤버들은 그냥 꿈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스케줄 끝나고 한번 형, 나 친구들 밥 먹을 건데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러 갔어요.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 피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메이크업 안 지웠겠구나 했는데 밥 먹다가 눈을 밑으로 딱 까는데 라이너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눈을 이렇게 내릴 때도 이제 그냥 천천히 올리고 선루프 안 닫더라도 차키 뽑고 그냥 꽉 닫고 내리는 스타일인데 내리기 전에 시동 끄고 정리하고 오디오 볼륨 크게 맞춰놓고 핸들 일자 됐나 안 됐나 잡는 뭔 얘기인지 알겠다. 차 세차할 때도 세차장 아저씨한테 맡기면 되는데 물티슈가 돌돌 말해서 휠 사이에 입고 딱 내리지.
저희 아버지는 약간 성격이 좀 남자 같으시고 말씀이 없으신데 네. 예성이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아, 예. 어머니가 되게 활기차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셨는데 네. 야, 너 나랑 친구가 싫어.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 모니는 안 오세요. 지켜줄 거야. 한번은 잘 때 나체로 자요. 한 번은 멤버들이 다 스케줄을 가고. 아니, 말씀하셔가지고 빨리 해보셨네. 저희 방이 햇빛이 다 안 들어오고 차단을 해놨어요. 숙소 이모님이 깜깜한데 이불을 막 이렇게 침대 위로 접고 막 접어서 올려놓고 하시다가 아유, 이제 햇빛이 좀 들어오긴 하지. 그래서 커튼을 쫙 쳤는데 옆에 신동이 벌거벗고 대자로 잘못 들어가요. 숙소 이모님이 신동이한테 미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신동이 사과할 때라. 특이 형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얘기하지 말까? 어, 얘기하지 마. 특이요. 형님 걱정하셔서 제가 치료했습니다. 좋아. 이겨주십시오, 형님. 예. 그런데 이 자식 역시 너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형님 곁에 항상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거 좀 요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응 알았어 이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동생들한테 그리고 멤버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슈퍼주니어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나가서도 슈퍼주니어 하나 알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과 너무나 많은 저에게 힘을 줬죠. 저는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들지 않습니다. 신랑 강인구는 신부 이윤지향을 가상우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외쳐보자.